제대로 매선을 해놨기 때문에 왼쪽 지역만 잘 신경 써주는 그런 연구를 터지고. 야. 자, 이 8수점을 지금 지켜내야 되는 상황. 네. 자, 디팔로마도 이제 올라가죠? 계속 여기 전략적으로, 아, 전술적으로 연보성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완성 됐고요. 빼야죠. 네. 어우, 지금 러커는 지금 꽤 많은데. 네. 파일럿 마운드가 생각보다 좀 늦었습니다. 하이브는 완성되지 꽤 됐었는데. 이거 맘대로 못 달려들죠, 이러면. 이 저분이 다 오면. 자, 조금 더 끌어 올라가야 돼요. 자, 러커. 어우, 잘 뺐어요. 지금 잘 싸웠네요. 탱크 잡아먹는. 네. 자, 위로 올라가고. 자, 머린 통상은 지금 없었습니다. 예츠가, 여기서 올라가는데, 탱크가 좀 끌어서 잘 싸웠어요. 예, 전환이 되는 바람에 약간 지금 병력에게 공백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은 짠, 김경호 선수가, 자, 힘으로서 좀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멀티 하나를 추가하는 김경호입니다. 여기서. 네. 그런데 되게 잘 싸워주는데요. 네. 김경호 선수가 이 병력이 또 중요한 게, 이 병력도 물론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다음에 이게 전환이 되는 이 영모 선수 이 병력들이 중요하거든요. 메카닉이. 네, 메카닉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네. 네, 이 병력까지 지금 잘 끊어 주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7회 전환. 네. 그렇죠. 다세 팩토리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은 없어요. 7회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안 나와서 아주 강력한 압박을 이쪽에다 못했던 것 뿐이거든요. 네, 지금은 예, 이 진짜 벌처 와, 이 활약이 정말 상황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아래 내려가서 또 이 후창기지 견제까지 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네. 잘 들어가네요 연보성 선수가. 네. 네. 그리고 힘이 메카닉의 힘이 계속 발휘될 수 있는 게 멀티가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테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소모전을 펼쳐도 테란은 불리한 게 아니에요. 네. 잡아주면서 이제 나오는 메카닉 병력으로 주력 병력 상대해주면 되죠. 네. 센터를 그냥 먹어버리네요. 이거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거를 김경호 선수가 자신의 멀티를 지키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을 뭐 드랍을 한다든가 해서 디파일러와 함께 멀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과를 테란의 그 멀티를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이라면 뭘까. 지금 테란의 멀티가 이렇게 늘어나간다면 김경호 선수에게 답이 없는 상황이 나와요. 네. 자, 센터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이제 디파일러가 갖춰졌고요. 디파일러를 이용해서 이 연보성 선수 메카닉 체제를 꽤 부셔야 되거든요. 네, 네. 정면 승부가 지금 마인 때문에 어렵다면 드랍을 통해서 디파일러 함께 멀티를 지금 타격을 해줘야 됩니다. 센터 쪽에 또 이 방어타워 공세까지 해놓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네, 그리고 초반에 뽑아놓은 바이오닉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팩토리에서는 순수 벌처와 탱크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화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리앗 네.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벌처와 탱크 숫자 늘어나는 그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지금. 네. 거의 다 드랍 공격까지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 본진 드랍은 너무 지금 위험하고 멀티를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돼요. 오른쪽 벽에 딱 붙어서 3시 지역을 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시나 3시 서울링을 보내봤지만 지금 다수의 벌처를 보여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가 지금 정리를 합니다. 네, 마인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참 복잡할 겁니다 지금은. 네. 네네, 어딜 가도 마인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병력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갑갑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거의 맵을 덮고 있어요. 탱크도 이제 슬슬 내려올 거거든요. 라인 잡아가면서. 네. 자, 위에서 탱크 이제 내려오고 벌처와 합류를 합니다. 네, 이 지역은 자신의 그 9시 멀티를 지키는 그 동선이기도 하거든요. 센터 지역. 센터가 멀티 지역으로 가려면 센터 쪽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전장이다 보니까 레이트 메카닉이 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전장이기도 하네요. 네. 뭐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그런 드랍을 일단은 해결책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드랍에 대한 길까지 이제 막고 있거든요. 3시 지역에 계속 네. 털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연보성은 이 센터만 잘 신경을 써주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멀티는 미연의 방지를 좀 해줘야 돼요. 소수의 병력을 드랍하고 디팔러 드랍해서 다크섬으로 확실하게 이 멀티 지역들은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센터를 잡고 지금 확장기를 늘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요. 네, 두 개 오버로드 이동을 합니다. 봤어요. 야, 이거 거의 뭐 센터 전역을 지금 잡고 있어서. 네. 이긴 거 없습니다. 울트라가 나와도 지금은, 상대방의 별렛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투하머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안전하게 가네요, 연보성 선수. 추가 확장 확보를 하면서 울트라 리스크 체제 갖출 준비하고 있는 김경모 선수. 그냥 자원전으로 김경모 선수도 가닥을 좀 잡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계속 다 같이 멀티 먹고, 쏟아 붓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데디가 아까와는 다릅니다. 자, 아까는 아예 병력이 없었는데 디팔러 탔나요?
디팔로 무조건 타고 다녀야 돼 이제부터는요. 없나요? 아 이거 예 이런 드랍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무모하죠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예, 에스치미라도 있었으면 긁었을 텐데. 네. 아, 좀 의미 없이 잃어버렸고요. 디팔로 나왔고 컨슘 개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드랍으로 이제 현혹시키면서 상대방을 센터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울트라이스크가 한 번에 반 정도는 나와야 지금 밟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찌끔찌끔 나와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배슬도 쌓여가고 뮤탈의 갈수도 없고 탱크의 벌수 골리아까지. 네. 아, 뭐 업그레이드도 아까 투하머리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디팔로 타서 확실하게 이 정도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내리면 오! 아 마인인데요 그쪽. 자 여기 내렸는데 디팔로가 아 잡혔나요? 네, 첫 번째 잡힌 오버로드에 네. 타고 있었나 보네요. 예. 좀 정교하게 가야죠. 아까처럼 오른쪽에 붙어서 다 내려서 한꺼번에 내려서 디팔로 다크선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김경모 선수 워낙 지금 테라는 힘이 강성하기 때문에 진짜 어중간하게 내리면 다 각개격파예요. 델라워커와 디팔러를 이용해서 상대 지금 확장 기지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두 차례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와, 건물심시티의 2일업에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구축이 들어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네. 업그레이드가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고요. 네. 디팔러 없나요? 위에서 자리 잡고 자 디팔러 활용되죠? 플레이그 탱크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또 들어갑니다. 아 너무 넓어요 라인이. 네. 라인도 넓고 진짜 건물도 그렇고 심시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탱크의 뒤에 골리앗의 또 백업 병력이 지금 바로 오는 상황이죠. 네 이게 테란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수비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물론 지금 힘들겠지만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센터 돌파는 아닙니다. 워낙 지금 테란의 지금 라인이 너무나 넓어서 센터 돌파가 아니라 드랍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2일업에 잠시 후 또 업그레이드도 또 돼요. 그렇죠. 뭐 공사업 찍으면은 수업이 네. 뿌려지건 말건 탱크의 화력 앞에서 널커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울트라이스크라든지 아니면 가디언 뭐 이런 것들 유연한 체대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배슬부터 쌓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쉽지가 않고 진짜 사중이에요. 다 맞춰지고 있고 야 이건 뭐 야 이거 퉁퉁 그냥 퉁퉁 내려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이에요. 화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전면전은 그냥 필패예요. 네. 시간을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시간을 지금 너무나 많이 줬고 아무리 저가 나머지 멀티를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테란의 강력한 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덕 잡고 이제 확장기지 무너뜨린 작업 시작했죠. 네 이게 주병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네. 위에서 병력이 내려옵니다. 자 뒤로 돌아서 빼가보기도 힘들어요. 아 지금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MC김 히어로이기 때문에 연보성이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정말 확실하게 두겨보고 다리를 건너네요. 네. 바로 들어가서 끝낼 생각이 아니라 네. 한곳 정리하면서 완성 가깝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커맨드 센터 아닌가요 아래쪽에? 커맨드 센터까지 건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센터 좀 있죠. 센터. 야, 상대방 기지 앞에 커맨 센터까지 건설을 하면서 멀티를 먹을 생각이에요. 아, 지금 이 6시 쪽을 정리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이 타이밍쯤에는 울트라이스가. 그쵸. 나오면서 이거 쭉 밀어버려야 돼요, 지금은. 자, 확실히 밀고 있는 센터 라인을 지금 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우선 탱크 정리하고요. 바로 응징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저 위에 디파일러 한 방이 진짜 아쉽네요. 다크소음 한 방이. 아 울트라이스크가 녹네요. 업그레이드 너무 잘 되어있어요 메카닉이. 저 울트라이스 지금 업그레이드 잘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네. 공산 방협이 돼버렸으니까 방 오염했네. 여기 다크소음 한 방으로 저 울트라를 만약에 반 이상 살렸다면은 아주 아쉬운데요. 디파일러 활용이 돼야 됩니다. 예. 무조건 돼야 돼요 디파일러 활용은. 디파일러와 이 울트라가 잘 어우러져야 돼요. 추가 확장 더 늘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뭐 연보성 선수는 느긋하게 라인 잡아놓고 벌처로 이렇게 재미만 보면서 멀티 하나씩 늘려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상황 유지하는 거고 김경호 예. 선수는 상대방을 좀 여유있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계속 달려야 돼요. 계속 마인의 발건 뭐 하건 간에 나오는 대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야, 또 이 마인이 곳곳에 매설이 돼 있어가지고 아, 예. 울트라가 맘 놓고 다니기도 힘들고요. 저 앞마당으로 나가는 저 라인은 지금 뚫어야 되거든요. 센터의 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라인은 좀 넓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덮칠 수는 있지만 저 라인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디파를 동반해서 뚫어놔야 됩니다. 저쪽 예. 지역이 꽉 잡히면 진짜 답답해지거든요. 자 병력 우회하는데요.
자, 이쪽으로 돌려서 그 12시 지역으로 가는 센터지요. 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드랍인가요? 저 병력 갖추고. 네. 갈건 빨리 가야돼요, 빨리. 워낙 드랍, 그 본진 그쪽은 너무 강력하게 지금 드랍 수비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드랍 갈 거면 저 많은 숫자의 오브레드의 병력이 다 타야 됩니다. 어중간한 병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네. 여기 일단, 예, 먼저 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디팔러 뿌려놓고, 왼쪽에서 온 병력과 볼질에서 나온 병력으로 이쪽 라인이 더 두터워지기 전에, 이 라인을 뚫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점점 두터워지고 있어요. 자, 이쪽 구축이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 김경훈 선수. 닥쳐! 합니까? 합니까? 닥쳐!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업 신경 못 쓰나요? 다크쇼 한번 가고요. 자, 후방 세방까지. 자, 위쪽에 병력 정글링이라도 내려와야죠. 정글링이라도 내려와야죠. 이쪽 뚫어야 돼요. 네, 그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력 보내고 있는 김경훈 선수거든요. 아, 이건 잘 뚫어내네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센터를 어떻게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추가 면역 오기 전에 자, 빠르게 쳐야죠. 자, 난전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쉬면 안 돼요. 김경훈 선수. 예. 정글링 이거 뭐고 다 달려야 됩니다. 계속 몰아쳐야 돼요. 네. 디파일러 반드시 이쪽에 수업 필요하고요. 수업 없으면 잠깐 뒤로 물렀다가 디파일러 나오면 같이 싸워야 됩니다. 테란한테 시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커맨센터를 점사하는 것보다 병력 하나라도 이득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파괴했기 때문에 멀티 지점 못 돌리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 탱크 하나하나가 지금 소중한 테란의 병력들이라서, 예. 어떻게든 탱크 잡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붙여야죠. 네. 그리고 센터 라인이 지금 아예 없어졌거든요. 네. 라인 네. 뚫렸는데요. 여기만 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이제. 네. 김경호 선수 잘 먹고 있어요. 네. 9시 지역에서 병력 상대방이 멀티 지역으로 달리고, 수원 뿌려가면서 나와있는 6시쪽 병력 잡아먹는다면, 김경호 선수도 약간 속도 트이는 건데요. 네. 플레이그라도 되나요? 수원이. 자, 여기서 한 방도 없나요? 병력 없나? 플레이그 들어왔고요. 자, 난전, 난전 가야 돼요, 난전. 자, 럭컬, 어우. 네. 골, 예, SB 가서, SB 쪽에 가서. 야, 난전을 몰고 가고 있는 김경호 선수 위쪽으로 병력 돌리면서. 네. 자, 입구 전진 라인 쪽을 무너뜨릴 준비라고 합니다. 자, 이쪽 병력 플레이그 맞았기 때문에 조금만 저걸리가 우리가 조금만 여기 뚫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마인 매선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달려야 돼요, 김경호 선수. 자, 실방이 나쁘죠? 다시 한번 들어가. 야, 야, 여기까지 잡아내나요? 네, 그리고 9시에서 달린 병력들이 라인을 한번 무너뜨려놨기 때문에 위쪽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김경호 멀티는 다 돌립니다. 자, 7시도 돌리죠, 7시. 잘 돌아가면 절반 이상 돌리고 있어요. 야, 김경호 순통 한번 트이는데요. 이거 진짜 난리가 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테란의 자원이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그렇죠. 잘 무너뜨렸고요. 예. 이쪽 돌아가고 있는데 아래쪽 6시죠. 야, 잘 무너뜨렸고요. 어, 이 지역 멀티도 한번 또 말렸고요. 이게 네. 어느 순간. 야, 이 김경호. 어느 순간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네. 야, 김경호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 후반에서 집중력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멀티가 없어요. 이 집중력이 이재동 선수급이에요. 네. 네. 자, 11시 멀티 가져갔는데 병력들이 이동하는 거 봤기 때문에 다크선 뿌려가면서 집중한다면 또 뚫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울트라. 워낙 자원 차이가 많이 나버렸네요. 야, 네. 이쪽은. 야, 이제는 연보선 지키는 운영이에요. 네. 어, 이거는 센터를 지키면서 멀티 하나 지키는 운영은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11시 멀티를 못 지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한달밖에면 끝나거든요. 네, 그럼 폭탄이랑 가나요? 네, 골리아드 두 개밖에 없고요. 네, 많아요. 이거 꽉 찼어요. 떨어지면 야. 끝나요. 떨어지면. 자, 이 병력 지금 막아내야 되는 연보선 선수거든요. 탱크밖에 없나요? 다크 수업 한 방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한 방을 펼쳐지면은. 어, 진짜 잘 떨어졌고요. 다크 수업 한 방이 없나요? 자, 이거 계속 오기 때문에 연보선 선수 급합니다. 탱크 수점 많이 주셨어요. 야, 진짜 정원이 계속 달리고 아. 다크선 계속 이쪽으로 몰아치면은 이 멀티도 위험하겠네요. 예, 다크선 한 명만 펼쳐졌으면 순식간 주투가 됐는데. 그렇죠. 11시 밀어야 돼요. 밀 시스템 밀어야 됩니다. 김경호 선수 센터 쪽 잘 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장원질 하나 더 가져가는 지역을 내주게 되면은 네. 또 한 번 힘든 상황 맞이하는 거거든요. 연보성은 예. 저기를 어떻게든 부여잡으면서 마인드 센터에다 기가 막히게 해놔야 되고 벌쳐 돌려서 견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연보성 선수는 마인드 정말 꾸준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마인드 네. 안 돼 있는 팀을 김경호 선수가 잘 노리고 있거든요. 3줄, 4줄 마인드 센터 해놓고 벌쳐 돌려서 드론 잡아야 돼요. 예. 그것만이 연보성에서 할 길입니다. 아, 잘 달리는데요. 5위 업데이트인데요. 네. 5위 업데이트, 5위 업. 네, 마인드에서 더 해야 됩니다. 마인드에서